안녕하세요. 진짜 여러분들 유튜브 유정메이드입니다. 제 그동안 잘 지내셨죠? 제 부모님 안녕하시죠? 자, 그 오늘 업로드 영상 제가 그목 안마기에 관해서 영상을 업로드하겠습니다. 자, 제 나이가 30대 후반서부터 점점 목이 뻐근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40대가 보니까 점점 이렇게 팍팍 늙었어요. 이 겉목이 점점 진화돼가지고 경추에서부터 허리, 다리까지 모두 다 쑤시고 아픕니다. 자, 그 모든 근원은 이 구부정한 자세. 이 신체 중에서도 머리가 가장 무리가 많이 나갑니다. 이 머리 위치를 지탱하기 위해서 이 경추가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 스마트폰으로 하고 컴퓨터로 하고 고개를 많이 숙이고 이 구부정한 자세가 그 원인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자, 여기도 밑으로 내려오고 꼬리뼈 뭐 모두가 다 이제 뼈가 이제 다 바보가 돼요. 관절이. 자, 여기 근육들도 많이 뭉치고 쑤십니다. 특히 이 경추 부분. 자, 그래서 제가 TV홈 쇼핑보다가 요 김문호 원장의 그목 안마기를 39,800원 주고 구매했습니다. 자, 그 유튜버로 뭐랄까 많이 목 안마기를 검색하다 보면은 주로 다 업체에서 광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개인이 이렇게 업체 명이 드러나서 홍보하는 경우는 아마 거의 드뭅니다. 자, 그렇다고 제가 뭐 이쪽 사람들한테 뭐 사주받은 거 아닙니다. 자, 요거 제가 개봉을 해서 일단 뜯었습니다. 그리고 요거 잭으로 충전을 합니다. 자, 요잭 충전할 때 가만히 있어 보자. 요거 일반 핸드폰하고 호환이 됩니다. 자, 제가 이 팍상 늙은 얼굴 그 뭐랄까 요거 지금 충전 여기 빨간 불이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가만히 있어 보자. 자, 여기 빨간 불이 들어오는 거 보입니다. 그리고 완충이 1시간 정도 충전이 되면 완충이 되면 여기가 파란 불로 바뀝니다. 꼬마이 자 있죠? 자, 그리고 요거 전원 버튼 2초간 누르면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모드 버전, 그리고 요거는 강도 조절. 자, 요거 모드 한번 누르면은 진동과 안마가 같이 됩니다. 자, 두번 누르면은 암만만 됩니다. 세번 누르면은 진동만 됩니다. 자, 거기서 이제 요거 버튼 눌러가면서 한번 누르면 약하고 두번 누르면 강하고. 자, 그렇게 작동이 됩니다. 자, 근데 요거 끈으로 조절하는 건데, 그 TV 광고에서 보면은 요거 뭐, 목베개처럼 하고 다니고 막 이거 목에 끼면서 뭐 업무도 보고 막 그러는데, 그, 이거, 그러면 힘을 못 받더라고요. 제가 잠깐 써보니까. 자, 요거를 그냥 베개처럼 눕혀놓고 땅에다 고정시켜야지 힘을 받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요거 약간 완충이 되는데, 일단 요 헤드폰 잭과 호환이 되는데, 요거 일단. 자, 제가 이렇게 뽑았습니다. 자, 요거 뽑은 거 이제 목에 둘러야겠죠. 자, 그냥 할때뭐 이렇게 셔츠나 카라 있는 옷들 벗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목 안마할 때 얘네들 아주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제가 이거 벗겠습니다. 자,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자, 사진 찍지 마세요. 눈 감으세요. 가만히 있어보자. 자, 그리고 제가 이번에 목에 두르겠습니다. 자, 요거 스토퍼를 이용해서 늘리고, 자, 목에다가 이렇게 감쌉니다. 아이고, 팔에 걸렸네. 가만히 있어보자. 자, 어쨌든 이렇게 목에 감쌌으면은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 스토퍼로 목에 맞게 조입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이렇게 아마 이렇게 할때그 다이소에서 파는 황토 찜질기가 있습니다. 이 황토 찜질기 전자레인지에다가 한 3분 정도 데워줍니다. 그러면은 엄청 뜨거워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냥 하지 말고 이렇게 방석 같은 데다 깔아가지고 수건으로 한번 덮어줍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가죽 베개를 사용하는데, 이 가죽 그냥 닿는 것보다는 이렇게 살짝 올려서 꼬마이 자 있죠. 근데 지금은 뭐 가죽 베개를 지금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목베개를 지금 사용하는 거니까 이거 지금 빼버리고, 자, 이렇게 눕습니다. 팔아 있는 옷을 탈의를 하고 이렇게 누워요. 자, 그 다음에 전원 버튼을 2초간, 아, 잠깐만, 이거 스톱으로 일단 목에 맞게 조이고. 자, 이거 꽉 조여도 목을 막 이렇게 압박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뭐 자살하고 싶어서 이거 꽉 눌러도 소용없어요. 자살을 따라가셔야 돼요. 꼬마니 자 있죠. 자, 그러면은 전원 버튼 2초간 길게 누르겠습니다. 자, 마음의 준비됐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지금 경추를 양쪽에서 막 이렇게 누가 누르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눌러댑니다. 윙윙 거리면서. 그냥 이렇게 떠 있어서 무슨 업무를 보거나 뭐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저는 힘을 못 받아요. 이게 땅에 눕혀놓고 해야지 힘을 받습니다. 되게 동작이 조금씩 바뀌게 된다. 이게 잠깐 쉬었다가 또 다른 동작으로 바뀝니다. 자, 지금 제가 진동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모드였고 이게 세겼죠? 세게 한번더 눌러볼까요? 나 아프다. 자, 이렇게 안마를 하다 보면 엄청 시원합니다. 아프기도 하고요. 자, 그래도 사내가 가빠겠지. 이거 아프다고 못하면 사내가 아니겠죠? 자, 그건 그렇고. 자,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뭐랄까 이렇게 막 아플 때막 이런 게막 떠오릅니다. 갑자기 막 전생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막 로또 번호들이 막 악상 떠오르듯이 막 떠오릅니다. 자, 뭐 음악 하시는 분들도 막 악상이 막 떠오를 거예요. 뭐 소설 쓰시는 분들도 막 상상력이 풍부해질 거예요. 많은 영감들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아프고 시원하면 꼭 말이죠. 자, 이거 일단 제가 정지시켜 볼게요. 가만히 있어보자. 정지시킬 때는 그냥 이거 다시 2초만 누르면 됩니다. 자, 제가 이거 멈췄습니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보자. 자, 이거 일단 풀고, 아까 그 팍상 늙은 얼굴이 갑자기 이렇게 젊어졌습니다. 꼬마니 자 있죠. 자, 요거 자기 전에 이거 한번 안마 받고 일어나면 엄청 시원해요. 이 그냥 안마 받는 것보다 제가 좀 전에 말했듯이 뭐랄까 요 황토 찜질 요거 대표가지고 하면은 엄청 시원합니다. 등에 찜질도 하면서 목에 안마도 하면서 그러면은 어느 고급 안마 하나 부럽지 않습니다. 꼬마니 자 있죠. 자, 요랬던 얼굴이 이렇게. 죄송하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쓰고 얘기할게요. 자, 어쨌든 생기가 밝아졌습니다.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자, 요 김문호 원장 요거 목베개 처음에 택배로 받았을 때 생각보다 크지 않았어요. 이 아담한 크기에 놀랐고 이 성능에 한번 놀랐습니다. 뭐 TV 광고에서 말하는 것처럼 막 이거 막 끼고 막 업무 보고 막 무슨 일하고 막 그러고 막 그런 거는 좀 그거는 과대한 것 같아요. 하나도 안 시원해요. 하나도 그 느낌이 전달이 안 오고. 근데
뀌고 베개처럼 눕혀놓으니까 힘이 제대로 받아가지고 목이 막 얼얼할 정도로 막 목도리가 부러질 정도로 세게 하면 그 정도로 시원합니다. 자, 요 목 격추 이렇게 꽉꽉 근육을 풀어주니까는 진짜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머리도 맑아지고 피부도 맑아지고 뭐랄까 시력도 좋아진 것 같아요. 맑아 보여요. 자,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뭐 이 김문호 원장 말고도 뭐 목베개 검색해 보면 많이 나와요. 자, 가성비 아주 굿입니다. 자, 어떻게 많이 이용했는지 모르겠네요. 참고로 저 이쪽 사람들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냥 일반 소비자로서 영상 올리는 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진짜 하면 돼.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뭐 말인지 알죠? 그럼 부디